이제 뭐 삼재라든지 삼재랑 횡수매기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횡수매기를 왜 홍수매기를 왜 하는지. 홍수매기는 잡아요. 정월 대보름에 합니다. 정월 대보름에 홍수매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정월달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, 여러분. 왜 정월달에 해야 되느냐? 일단은요. 한 달이 편해야지 그 다음 달도 편해요. 그 다음 달이 편해야지 그 다음 달도 편하고 한 달, 한 달, 한 달이 편해야지 1년이 편안한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왜 어딜 나가면 오늘 일진이 안 좋다, 일진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게 뭐냐면은 달에 들어있는 그 일진에서 내가 안 좋은 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라고, 안 좋은 일은 막아가자고,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약은 소약으로 막고 소약은 소멸시켜 달라고, 편안하게 한 달 한 달을 막아서 1년이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홍수매기입니다. 그래서 내 운이 아무리 상승되어 있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. 네,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죠, 여러분? 그렇게 난 그런 일이 없으라고.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넘어졌어. 기부스를 해야 돼. 근데 그 중요한 일 처리를 못해. 그러면 일이 딜레이가 돼버리게 되고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라고. 혹여나 화마가 끼거나 흉마가 끼거나 모두 애기 끼거나 이런 일이 없으라고 홍수매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좋든 안 좋든, 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홍수매기는 뭐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달달이 한 달 한 달 막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 돈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홍수매기는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